약조한 시각이 지났습니다. 오면 자명을 면할 길이 없는데 오겠습니까? 처음부터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. 기다리세요. 서라. 약조한 대로 재령 아가씨를 보내주겠다. 아니, 뭐란 말이야? 나! 나! 아헤이! 너라. 내가 뭐라고 대가 네 목숨을 바치려 하십니까? 대가님 이리 보내고 내가 편히 살 줄 아셨습니까? 가슴에 천금 같은 짐을 지고 어찌 살란 말입니까? 그런 말씀하십시오. 대인어른과 아가씨께 은덕을 입고 난생 처음 사람답게 살아보았습니다. 대인어른과 아가씨께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. 대가님, 대인어른을 보필하여 상단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. 대가님, 양주 섭경까지 아가씨 모시거라. 나라, 나라 형들아, 나라, 나라 이놈들아, 대가님, 대가님. 대관님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? 어디로 간 겁니까? 적진으로 갔다. 적진이라뇨? 이사도 진영에 재령 아가씨가 잡혀간 모양이다. 재령 아가씨를 구하려고 혼자서 적진으로 갔다. 연아! 대관님! 혼자서 그 짐 다 지고 죽어버리면 남은 우리를 어쩌란 겁니까? 용서 못해요.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. 쫓아가서 잡아올 겁니다. 내 손으로 끌고 와서 성이고 뭐고 가만 안 둘 겁니다. 늦었다. 벌써 이사도 진영에 도착했을게요. 늦었어. 아!
개짝 하려고 힘들다고 낑낑대는 꼴이라는 거 아니지? 아버지, 아버지! 저기 좀 보세요. 왜 그래, 이놈아? 군복이 아니야. 니놈 덕분에 대운하를 봉쇄하여 황실을 고사시켜 했던 내 뜻이 수포로 돌아갔다. 장사꾼의 욕심으로 내 뜻을 망친 네놈을 용서하지 않겠다.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. 제가 임원을 쫓는 장사꾼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를 할 만큼 어리석진 않습니다. 대운하 봉쇄를 뚫은 것은 임원보다 제당 신라인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닥쳐라! 네놈이 지금 나를 능멸하겠다는 것이냐? 제당 신라인의 안위를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네놈이 바라는 거는 독점으로 장사를 할 속셈이 아니었더냐? 대운하 봉쇄로 장안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뿐 추호도 임을 탐할 뜻은 없었습니다. 천하에 못 믿을 것이 장사체 세치 혓바닥이라는 것을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. 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냐? 당장 저놈을 끌고 가 목을 쳐라! 예! 폐하, 지금 저놈을 죽인다면은 폐하의 화가 풀릴진 모르겠으나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. 조만간 평로치천군은 당나라 군기 창고인 하움 전운창을 공격하고 전면전에 나서는 줄 압니다. 출정에 앞서 천군이 보는 앞에서 저놈의 목을 치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시는 것이 나을 줄 압니다. 이 대인의 말이 맞소.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! 예! 이놈은 봐서 뭐하게?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만 만나게 해줘. 어이, 이거 뭐야? 은자야. 깨물어보긴. 그놈은 대역죄인이여. 그놈하고의 인연이 알려져봐야 이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슈. 알았으니까 만나게나 해줘, 이놈아.